있어요. 나라고 하는 부분을 주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라고 하는 부분을 객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객관을 보고 인식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안 보이고 상대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 나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싸워요? 보이는 것만 보시니까지 나 해가지고 시비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사실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위 부처님 가르침이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살고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뇌라고 얘기를 하죠.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소위 색성의 미치복 그 육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나면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부분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부분이 이 주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의 객관에 끄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뭐 때문에 가리냐면 너 때문에 다 가리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뭐 친구 때문에 속 썩고 이웃 때문에 속 썩고 친구 때문에 속 썩고 낙 때문에 속 썩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아 모든 부분이 객관은 잘 보이는데 나라고 하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남이 잘못되는 부분을 충고해 주거나 남이 안 되는 부분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야. 네. 왜 안 보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래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명상이 대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나를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좀 전에 오시면서 꽃 보셨죠? 네. 꽃 좀 봤는데 세세한 꽃 좀 못 봤을걸요? 그냥 뭐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폈다. 네. 벚꽃 좀 봤는데 그 속에 그 옆에 있는 개나리 보셨어요?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모든 부분은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을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잘 보여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요 못해요? 네. 숨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걸음을 걷고 가면서도 내가 오른발이 나가는지 왼발이 모르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바쁜데 요즘도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아 옛날에 걸어다녔으니까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요즘엔 자동차 타면은 60km 가도 지루하잖아요. 네. 80km 가도 지루해서 120km를 가고 막 그래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그게 신호위반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항상 바쁜 기계에 의지해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역시 바쁜 이유는 뭘까? 문제는 그때도 바쁘고 지금도 바쁘고 그냥 그렇게 바쁜데 삶의 결론은 뭐예요? 하루 세 끼 먹지 네 끼 먹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밖으로만 끄들려 가는 부분이 일반적인 중생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세계에 나를 좀 봐라. 그래서 숨도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도 좀 보고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좀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관찰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보면은 상대방 화내는 건 보이면서도 지 화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야. 상대방 인상 쓰는 건 보이는데도 지 인상 쓰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관조해 보는 부분이 지혜 필요한 거거든요. 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흔히 보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자. 그래서 내 숨이 나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알아차려보자. 내가 지금 화를 내는지 웃고 있는지 알아차려보자. 네. 내가 지금 업을 짓고 있는지 복을 짓고 있는지 좀 확인해보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나를 관조해 보면 상대방을 고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고 누굴 고쳐요? 나를 고치는 부분으로 돌이킬 수 있다. 이걸 이제 관조라.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명상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쁘게 쉬는 숨을 내가 그 내 스스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내가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내가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오른발이 가는지 뒷발이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이분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남에게는 충고를 잘하고 남은 잘 아는데 내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부분의 경우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상대방 하는 일에는 내가 도움을 줘서 성공한 일이 많다. 그럼 왜 내 일은 안 되고 내가 충고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다 잘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으로부터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빨리 돼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가다 보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만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조급증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맞추면 어떡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놔야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지. 그냥 쫓기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다 보면 아는 것도 놓쳐야 안 놓쳐야? 놓쳐요. 아는 것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아,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절에 와서 기도해라.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열심히 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기도를 하면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심즉시불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안정감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 안정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여지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하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부정적 사고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여유로움을 통해서 나를 관조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충고해 주는 부분에 끝나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나의 단점을 잘 발견해서 장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흔히 보면은 주관적 삶을 그 확인하기 잘 어려운 분들은 절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남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찾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찾아봤을 때 우주를 이해하는 부분이 경우나 마찬가지고 우주를 이해했을 때 우주와 소통하는 부분에 걸림이 없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합니다. BTN